네, 광주엔 발달장애 청소년 25명으로 이루어진 ET 야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년간 이어져온 기업 후원이 종료되면서 야구단은 해체 위기에 놓였는데요. 아이들의 작은 꿈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 동구청이 나섰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야구센터. 이른 아침부터 많은 선수들이 나와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 서툰 모습도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야구를 대하는 선수들. 야구 배트를 힘차게 휘둘러보지만 자꾸만 비껴나가는 공. 다른 한쪽에선 수비 연습이 한창입니다. 뒤는 좀 시티만 그래도 훈련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ET 타이거즈 화이팅! ET 야구단은 동쪽의 호랑이 야구단이란 뜻으로 2016년 전국 최초로 창단된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시작되는 고된 훈련. 이제는 한 경기를 다 소화해낼 정도로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비록 소속 리그가 없어 정기적으로 경기를 치르지는 못하지만 리틀 야구단 소속팀과 친선 경기를 하며 실력과 함께 자신감도 쑥쑥 키워왔습니다. 야구는 그 공 던지면서 배트 받는 게 재밌고 그리고 좋아하는 야구가 없었는데 여기서 하니까 더 할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야구하는 토요일. 지난 6년간 이어져온 기업 후원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야구단 운영이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저희 ET 야구단은 발달장애인 야구단으로서요. 2016년도에 이렇게 창단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2019년도부터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기업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후원 기금이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이들은 어디서 운동을 해야 될지 사실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내년부터 해체 위기에 놓여있던 ET 야구단. 한 지자체에서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나선 곳은 광주 동구. 아이들을 위해 동구가 고향사랑 기금 사업에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를 포함시킨 겁니다. ET 야구단의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계속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ET 야구단이 이제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연습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아이들이 좀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고요. 광주 동구는 실내 야구장을 조성하고 야구단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등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제약 없는 스포츠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구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ET 야구단 후원뿐 아니라 광주극장 활용 사업과 재능아동 지원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후원이 중단되면서 해체 위기에 놓여있던 ET 야구단. 동구청의 후원을 통해 ET 야구단의 시계는 계속해서 흐를 수 있게 됐습니다. CNB 뉴스 이승지입니다.